Hello everyone, this is Anne-Soli teacher. 자, 잘 지내셨어요? 리뷰 테스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Chapter 3, 명사와 관사. 자, 다음 문장에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거나 쓰시오. Number 1, 셀 수 있는 명사는 앞에 뭐를 붙여요? 그렇죠, a 또는 on. 뒤에는 s 또는 es를 붙여서 복수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죠. Number 2, 셀 수 없는 명사는 항상 단수형으로 쓴다. Number 3, 물질 명사, 고유 명사, 추상 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이다. Number 4, 명사의 첫 소리가 자음이면 부정관사 어, 모음이면 언을 쓴다.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말하거나 세상에 하나뿐인 것을 말할 때 등 특정한 것을 말하는 명사 앞에는 관사, 더를 쓴다. 자, 이 부분은 수업 중에도 충분히 배우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명사들의 복수형을 쓰시오. ball, balls. potato, potatoes. 스펠링 잘 보세요. city, cities. y를 i로 고치고 es. leaf, leaves. tooth, teeth. sheep은 똑같아요. sheep, sheep. fish, fish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자, 다음 쓸 수 없는 명사들을 보기와 같이 알맞은 수량 표현을 사용하여 쓰시오. 보기, 커피 한 컵. 선생님 커피 마시고 싶어요. 여러분은요? 아, 커피 마시면 안 되죠. 여러분은 우유 마셔요. 자, a cup of coffee. 수프 한 두 사발. Two bowls of soup. 자, 여기서 보시면 두 사발이기 때문에 S 붙은 거 잘 보세요. 13, 안경 한 쌍, a pair of glasses. 그럼 14, 여러분 드셔야 해요. 우유 3병, 3 bottles of milk. 그쵸? 자,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5, I have a son and he likes an orange. 모음 앞이니까 언이죠? I played nothing, baseball. 원래 이렇게 스포츠 앞에는 쓰지 않아요. I played baseball with my friends. 17, I ate a hamburger. 그 햄버거는 했었죠. The hamburger was delicious. 18, blank watch on the desk is mine. 그게 내 거라고 했어. 그럼 특정한 손목시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The watch on the desk is mine. 19, he will go to Busan by train.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교통수단 앞에. How do you go to school every morning? 이라고 하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었을 거예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시오. 21. 우리는 시장에서 물고기 5마리를 샀다. We bought 5 fish. 아까 얘기했죠? Sheep, sheep, fish, fish. 예, 똑같아요. S나 뭐 그런 거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5 fish at the market. 나 배고파, 피자 두 조각 줘. I'm hungry, give me 2 slices 또는 pieces of pizza. 한 조각이면 S 이런 거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2, 3 이렇게 들어갈 때는 꼭 S 붙여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서점에 간다. He goes to the bookstore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once a week. 상자 안에 있는 모자는 내 것이다. 상자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특정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he hat in the box is mine.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른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The moon, the sun 이렇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관사 더를 붙이죠.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활용하여 영작하시오. 그녀는 우리를 위해 첼로를 연주했다. 그녀는 she played, 연주했으니까요. 과거 she played the cello for us. 악기 앞에는 더를 붙여주죠. The piano, the violin, the cello, 그쵸? For us. 나는 매일 10시에 자러 간다. I go to bed at 10 every day. 다음 중 빈칸에 어나 언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It is a fresh milk. 이거는 milk가 셀 수가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it is fresh milk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보시면 뭐 blanket, printer, dish, watch 이런 것들은 다 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수령을 나타내는 거에 어나 언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number 1은 셀 수 없고 자, 다음 중 셀 수 없는 명사를 찾아 모두 동그라미 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너무 쉽죠? 그쵸? Mind, love, happiness, health. 셀 수가 없어요. 그쵸? 눈에 보이지도 않고 셀 수 없는 것들. 자, 마지막.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Number 4 볼게요. I'd like to have some orange juices 라고 했어요. Milk, juice 이런 것들은 어때요? 네, 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S를 붙이면 안 되겠죠. I'd like to have some orange juice 라고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everyone.